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이것저것 우리가 손을 꼽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대인관계를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고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에 있는 뭐 학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버드 대학교에 그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인데 뛰어난 대인관계를 잘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85%가 된다고 이렇게 그 교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 좋고 뭐 학위를 가지고 똑똑하고 남보다 먼저 뛴다고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하고 덕스럽게 함으로써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느 정도 많느냐? 7배, 8배로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조사 자료를 보면 회사의 중견 간부 중에서 대인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해고당하는 사람보다도 배가 된다는 결론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어떻게 접촉하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결판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요즘 흔히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말처럼 줄 잘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매일을 삽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관찰할 때에 사실 우리와 우호관계라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사실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좋아지기 쉬운 관계라기보다는 조금만 잘못하면 나빠지기 쉬운 관계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얼마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려운가 하는 거 여러분이 이미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잠깐 들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중 수교가 됐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두만강 쪽 백두산 쪽에는 길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한인들만이 중국 정부가 인정한 자치주가 있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라고 합니다. 그 자치주에 그저 해당하는 우리 교포수가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치주 안에 이제 중심 도시가 영길시입니다. 이 영길시에 제가 며칠 묵으면서 어떻게 좀 그 지역의 고위 그 공산당 간부들하고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변 자치주의 공산당 서기장 하면은 뭐 거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뭐 공산 세계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분이 저와 김진경 박사님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공산당사에 안에 있는
아주 고급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점심을 한두 시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서기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한 7, 8명의 고위 간부들을 전부 초청해서 우리 한 1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모릅니다. 거기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옥선생으로 통합니다. 저도 뭐 박사가 있으면 그저 옥박사 하면 참 좋은데 없으니까 옥선생으로 통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인간관계를 서로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제가 이제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급 음식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둘러앉아서 먹는데 전부 술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 술 참 많이 마시대요. 뭐 빼갈인지 뭐 도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주 저 독한 술들을 전부 다 앞에다가 따루어 놔요. 저도 뭐 옥선생이니까 따루었죠. 전부 따랐는데 마시래요 계속. 그런데 제가 못 마신다 하고는 앉아있는데 식사가 시작되면서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참 이거 기쁜 일입니다. 건배합시다 하는데 평생 제가 건배라는 걸 해봤어야죠. 이 술잔 들고 건배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꼭 병신 같고 어떤 면에서는 좀 못난 사람 같고 그러니까 건배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한 땡 하고 치는데 이거 해봐야 뭐 능숙하지. 안 해봐놓으니까 술을 반이나 그냥 흘리고 그냥 땡 했다고. 얘가 한번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식사를 한 10분쯤 하다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신이 나면 우리 또 한번 합시다 하고 이거 뭐 식사 중에 한 대여섯 번 건배를 하는 거야. 야 그거 참 힘들대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생활하는 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까 하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마시니까 서기장 양반 하는 말이 옥선생 같은 사람은 정말 어려워서 못 사귀겠어 이러더라고요. 반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바로 한다. 그렇지. 쉽게 사귈 사람이 못 되죠. 이만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와의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대원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첫째 원리는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돌리면 적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잘 지내려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는 사이도 있으니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게 큰 원리죠. 여러분 가운데서 이 원리대로 살지 않는 분이 가끔 있는 걸 봅니다. 근처에 어느 아파트 무슨 동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대각성 전도집회도 앞에 있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분이 하는 말이 이 동에 사랑의 교회 집사고 순장이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싸움을 잘하세요. 그분하고 싸운 분이 이 동안에 여러 명이에요.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싸웁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분이 전도하러 간 분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 몇몇 좀 중요한 분들하고 좀 더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싸움을 잘하나 봐요. 심장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아니 그렇게 적을 만들면서 어떻게 불신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서로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서 그 악을 이기는 수준이 되어야지 상대방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적을 만들지 말라.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원리가 오늘 불신사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두 기둥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두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방법론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까지는 꼭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됐다고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는 이건 논리적도 아니고 순서적도 아니고 그저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실천해야 될 중요한 행동 지침 혹은 방법 네 가지가 뭐냐,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내서 지키기 어려운 쪽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버리면 기가 죽어버리니까 하기 쉬운 이야기부터 하자고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 첫째로 겸손한 이웃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다같이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말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틀려 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의시되고 싶어 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에게 짓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하면 못 견디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나는 당신보다 낫다 하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냐?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좋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또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겸손한 이웃이냐 하고 물을 때는 우리 모두가 양심적인 가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자 앞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하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교만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해지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의식되고 까불고 자랑하고 콧대가 높은 것처럼 보이면 그건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되어도 별 수가 없어요. 저도 겸손한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조금 비상하는 사람 보면 뭐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나도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중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꼭 촌놈같이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뭐 누가 뭐 중국 안 가봤나 왜 자꾸 갔다 와가지고 야단이냐 이러지 마세요. 아, 이게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맞는 이야기가 있어. 2부에는 안 했는데 3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영주시에서 백두산까지 장장 4시간 내지 5시간 자동차로 가야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다 가게 됐어요. 제 동행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박사 두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네 사람이 이제 같이 좋은 밴을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차죠.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난데없이 불청객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은 택시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택시로 가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은 밴이 간다니까 그만 자기가 가겠대. 자기도 가겠대. 한국에서 오신 두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뭐 고위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보니까. 제가 밴을 항상 운전수 옆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짐도 거기도 놓고 제 양복도 벗어서 거기 놓고 그 다음에 다 제가 앉았다가 그 사람들이 오길래 제가 이제 인사를 하느라고 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게 돼서 타는데 이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그것도 젊은 사람이 이 자리는 내가 타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덜쑥 앉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 있는 짐 좀 뒤로 돌리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도 없고. 왜 제가 뒷자리로 밀렸죠. 예, 거기 타십시오. 하고는 뒤에 밀렸는데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 같으면 예, 그럴 수도 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저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지나면 될 텐데 4시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제가 속으로 목사 망신 참 많이 했어요. 속으로 한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목사냐? 아니야. 이런 사람 천하에 어디서 교양도 없는 이런 거. 이러면서 둘이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이 꼴인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해도 참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웃들 앞에 참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 이웃을 위해서 겸손해라.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십시다. 아멘. 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이웃이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슬픈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면 되고 우리 이웃이 참 좋은 일을 만나서 정말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보면 내가 마음을 주는 이웃인가 아닌가를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웃 나름입니다. 내가 은근히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이웃,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 단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털털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웃이 어려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슬프냐? 이건 양심적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웃이 정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전곡을 찌르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그렇죠? 쉽죠? 만일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격이 훨씬 더 고상해져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웃이 참 성공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 때 과연 그 이웃의 기쁨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놈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지. 왜 배가 아프나? 사촌이 논을 사는데. 그거 다 형제들이 논 사가지고 부자 되고 좋아지면 아 같이 동달아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은근히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형제간 사이에도 이상해요. 내가 알고 있는 형제 둘이 둘 다 목사예요. 목사인데 동생은 교회가 참 잘 돼요. 잘 되고 부흥하고 그런데 형은 별로야 약간. 근데 형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겁니다. 동생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은혜스럽다 하는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 인상이 안 좋아요, 인상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자, 형제 사촌끼리도 이런데 남남끼리야. 그게 제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참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못 봐주어가지고 죽이는 데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끼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것도 오늘처럼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발에 걸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구가 극히 희소한 아주 사람 하나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기에 형제끼리 못 봐주는 거야. 한쪽이 잘 되는 건 못 봐주는 거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동생에게만 축복하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것을 못 봐주는 거야. 주셨어? 인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네요. 이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말씀합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이웃은 이웃을 보면 슬퍼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누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누구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세밀하고 마음으로 은근히 잘못됐으면 하는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서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네, 그 말씀이죠. 핍박이라는 것은 원래 신앙 문제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주고 가정의 행복을 깨트려버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을 다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놓고 과연 축복할 수 있겠는가?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말씀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전부 수색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간 일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가족끼리 떼어놓은 일도 없고요. 제가 뭐 뺨을 맞은 일도 없으니까 사실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전도사님이 유신 때에 끌려 들어가서 손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우리 모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톱을 뽑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고 목사고 떠나서 인간이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저주가 나오더래요. 저주가.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 철을 가만히 둘 줄 아냐. 너 자식 가만히 둘 줄 아냐.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저주를 해. 이게 인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축복하래. 축복.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한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오늘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생명과 너희를 바꾼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보고 축복하라고 하기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야고보가 탄식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저주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의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너희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저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복을 받나요? 내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받나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은 성경 한 곳 보면 좀 재미있는 우리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먼저 할 말이 있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평안을 빌 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내가 축복하는 것이 그 집 안에 임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비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그 집에 없으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격이 없으면 대신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쪽이 훨씬 낫죠. 하는 쪽이 낫죠.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하여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저주를 하면 저주 받습니까? 예. 내가 저주하면 저 사람이 저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그 저주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겠어? 저주하는 내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을 많이 해야지 저주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또 하나, 네 번째로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술 취해가지고 함부로 운전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심적으로 벌써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중상 몰약해서 우리 아버지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모리베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멀리서 보기만 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벌써 신적으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서로가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강한 보복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수에 대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첫째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다가는 잘못하면 더 무서운 화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이로 공정하게 원수 갚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갚았으면 더 갚았지 덜 갚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스스로 칼 들고 나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또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원수 갚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화가 없으니까 피는 피를 부릅니다. 결국은 서로 죽이고 서로 해치는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연속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위탁하는 그것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재산을 꽤 모아서 돌아와서는 세겜이라는 성으로 가서 그 세겜 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한때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이쁘장한 딸애가 세겜성 구경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관광을 가서 관광을 하는 중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겜성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가뜩이나 긍지가 대단히 강한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사람에게 욕을 당했으니까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단하겠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열한 아들 가운데서 곧 디나의 바로 위 오빠 되는 레이하고 시므온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복수를 합니다. 밤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시원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뭐 속이 후련하죠. 뭐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복수하는 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그 상처를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었는지, 나중에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147세 세상 떠나면서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큰 놈부터 하나하나 와서 서니까 그 아들 하나하나에 복을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축복하면 아버지가 축복하면 다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어요. 부르는데 레이하고 시므온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옛날에 칼 들고 들어가서 복수한 그것을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추억을 되살려서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혼아, 이 두 놈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레이와 시므온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했어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복수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복수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처자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마실 것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들 머리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과 같다고요? 숯불을 갖다 얻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다 얹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아무것도 밑에 받치지 않고 그대로 얹었다고 합시다. 앉았던 사람이 아마 길길이 뛰겠죠? 자, 그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건전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수인 줄 알면서도 가서 어려울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면 가슴이 감격해서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감동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겸손한 이웃이 되라고요? 그건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돼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요? 그것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약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요? 안당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문당할 때 과연 축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요? 아직 안당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과연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됩니까? 목사도 못하는 일을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해서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목사도 못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명령하실까?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유를 좀 알았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부모의 욕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아들 삼으시고는 욕심이 대단히 많으세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말하느냐? 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웃이 되라고 하느냐? 자기 자식, 자기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희 아버지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첫째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본성으로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이를 알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분명히 그들을 축복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면 마음을 주는 이웃도 될 수 있고 축복하는 이웃도 되고 원수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이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계속시키는가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면 평안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복수하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갚고 서로 악으로 악을 대하면 결국 둘 다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이,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 수 있고 희생하면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찬양 214장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14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요. 사실 얼마나 악한 이웃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또 악하게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야지 같이 악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라고 하시고,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고 하시고,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시고, 원수가 서로 있어도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는 하나님 같은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실천해서 여둡고 악하고 이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